안녕하세요.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. 2023년 개묘년 4월달 우리 개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.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개묘년 한해 운을 봤을 땐 운이 높이 들어오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명예운도 찾아오고 기인의 운도 들어오고 내가 뭐 변화 변동 주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얻을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운세는 높게 들어오지만 요 4월 달 기운에는 매사를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4월 달 기운에는 내가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는 식으로 뭐 문서를 잡거나 변화를 주거나 새롭게 움직이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할 때는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운세 한해 운은 좋지만 요 4월 달 기운에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크게 변화 변동 없어도 무해무탈하게 지나가도 내가 괜히 무엇을 시작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움직였다가는 괜히 수에서 꼬일 수 있고 금전으로 휘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조심하고 가시고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30살 갑술생분들, 30살 갑술생분들이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기인의 운도 들어오고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와요. 그래서 뭐 시험을 본다든지 취업을 앞두시고 뭘 준비를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취업운도 따라오고 또 합격운도 따라오면서 문서운, 자격증 이런 취득운도 같이 따라오고 뭐 차례든지 집이라든지 변화 변동 이런 문서운까지도 같이 따라옵니다. 그래서 우리 30살 갑술생분들은 변화 변동 움직임수도 찾아오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새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찾아와요. 그래서 귀인의 운이라든지 인연의 운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서 인연의 운이라든지 운세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기인을 만날 수 있고 또 금전수운에서도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30살 갑술생분들은 4월 달에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일을 추진하면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건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 새로운 인연이나 귀인이 찾아오면서 괜히 인간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뜻하지 않게 기존에 내가 인연이나 결혼하신 분들한테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 구설 또 바람이 일어날 수 있고 망신수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42살 임술생분들. 42살 임술생분들이 요 4월달 기운에는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인데 몸도 마음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거나 내가 하는 것만큼의 이상을 얻으면 내가 마음 편하고 하면서 재미가 있을 텐데 나는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빛이 안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하면서 내가 혼자 자괴감이 들때 있고 내 마음속에 열심히 했는데도 빛이 안 나고 사람들이 몰라줘서 조금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4월달 기운에는 내가 일은 하고 영업은 하고 사업을 하되 너무 내가 금전적으로라든지 사람 속에서 내가 뭐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러는 건 조금은 내가 하는 것만큼의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더딘다 생각하시고 다진다 생각하세요. 좀 더디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일을 하는 게 활성화했고 더 커져야 되는데 내가 바쁜 만큼 애쓴 만큼 그만큼 성과만 나서 조금은 약간 지칠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잘 따돌거리고 달래시고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42살에 혼자 계신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아니면 또 혼자 솔로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인연의 운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사를 이루라 아니면 새롭게 뭐 이쁜 연애를 하든지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운세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. 그리고 또 길조심 차조심 나오기 때문에 건강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54살 경술생분들. 54살 경술생분들이 변화의 운도 찾아오고 변동의 운도 찾아와요. 그래서 내가 뭐 직장에서 변화를 주거나 하는 일에 변화를 주거나 또 내가 집 이사라든지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수라든지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문서의 변동도 찾아오고 또 변화도 찾아오고 변화 변동 주면서도 힘들기보다는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. 그리고 또 굳이
내가 문서운이 들어왔어도 뭐 굳이 뭐 변화 안 주셔도 되고, 그렇다고 문서운 들어왔다 꼭 이동할 필요는 없고, 운에서는 문서운 이동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서를 사고 팔고 하는 거 답답했던 거 이런 것도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금전수로 조금은 힘들게 가던 것도 요 4월 달에는 금전수도 좀 풀어지는 운세예요. 금전이 좀 나한테는 여유가 생기고 나한테는 금전수로 좀 한숨 돌릴 수 있고, 생각지도 않게 답답했던 금전이 또 해결되는 수고, 또 뜻하지 않게 횡재수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4월 달에 경술생 분들은 힘내서 움직여 주시고, 내가 일이라든지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. 뭐 이동운이라든지 변화, 또 귀인의 운이라든지 내가 운에서 받쳐주는 운세이기 때문에 우리 쉬운 대살 경술생 분들은 4월 달에 좋은 일이 있고, 하나 좋은 일 있으면서 하나하나 두개 이렇게 이어져서 좋은 일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운이에요.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건 내가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, 좀 몸수가 무거워요. 바쁜 만큼 내 몸은 자꾸 처지고 힘들고, 좀 건강관리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66살 무술생 분들. 66살 무술생 분들이 일조기로라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이라든지 약간은 뭐랄까, 사람으로서 부딪히는 수에 들어와 있고, 일적으로 변화 변동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이시는 분도 있고, 또 내가 영업이나 사업하면서도 약간은 주춤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뭐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시고, 누구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건 이것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람 믿고 움직이면서 일을 시작했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 수고 내가 답답할 수에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면서도 내가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변화라든지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도모해서 뭐 일을 움직이든지 하는 건 조금 피해 주세요. 변화 변동 새롭게 시작을 안 하고 가면 무해무탈하지만 변화 변동 움직임수 금전에 손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인연의 운으로 부부간에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주위에서 사람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갖고 괜히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인연간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78살 병술생 분들. 78살 병술생 분들은 4월달 기운에 내가 뭐 원길 가든가 뭐 여행을 움직이신다, 내가 좀 변화 변동수 움직임을 주시면 내가 좀 몸수를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수예요. 그래서 4월달에는 뭐 변화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새롭게 문서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조금 피해 주시고,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조금 시끄러웠던 것도 좀 가라앉는 수에 들어있고, 또 자손들의 걱정이 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, 또내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, 우리 78살, 병술생 분들은 뭐 여행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거 조금 주저앉으셨으면 좋겠고, 자손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나 잘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몸수를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4월달 기운에는 건강관리 유념하시고, 운동도 너무 과로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움직이시고, 산행 길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띠 여러분들이 운세에서는 높게 들어와 있지만 4월달에는 약간은 주춤할 수 있고, 하던 일도 약간 멈칫할 수 있고, 내가 생각지도 않게 투자 투기하고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는 조금은 낙심하고 손해날 수 있기 때문에 4월달에는 욕심은 금물이고 매사를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앉은 자리도 따뜻거리고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4월달에는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